자, 교수님들의 식이요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또 이분의 식단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바로 김선신 교수님께서는 어떤 또 식단을 지키실지 궁금한데요. 짜잔. 아, 소금을 거의 넣지 않는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일단 그러면 맛이 너무 없잖아요. 아,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짜게 드시는 분이 갑자기 소금을 하나도 안 넣으면 못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맞고요. 있고요. 뭐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처럼 소금을 거의 안 먹고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체중을 많이 줄이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짜게 먹으면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신장에도 무리가 가고 해서 안 짜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 맛을 느끼는 맛봉우리가 혀에 있는데 이 맛봉우리들이 한 3주가 지나면 새로운 세포들이 다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금에 많이 노출돼 있던 맛봉우리들은 소금을 자꾸만 먹고 싶어해요. 그리고 더 찾게 되는데 이게 한 3주 정도 좀 고통스러우시지만 양을 조금 줄여서 조금 적응이 되면 또 3주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 양을 점차로 줄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짠 거를 줄이기 위해서 야채를 먹을 때 쌈장이나 이런 걸 먹지 않고 비빔밥 할 때 고추장 넣지 않고. 비빔밥에 고추장을 안 넣어요? 네. 근데 나물들에 다 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금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짜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음식을 할 때 저 외식을 잘 안 하거든요. 외식이 좀 짠 편이라 집에서 할 때 이제 약간 매콤하거나 허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맛을 내면 사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아, 이 허브를 넣으니까 약간 이런 맛이 나네? 약간 그렇게 새로운 맛을 찾아가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적으로 약간 소금을 줄이고 다른 향신료나 매콤한 거를 조금 넣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안 넣다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비빔밥 왜 고추장을 넣지 않다니.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김 교수님께서 소금을 안 넣고 매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도시락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사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보시면 오, 예쁘다 색깔이. 그러니까 드레싱이 없이 생 채소 중심으로 그리고 저기 보면 닭고기 같은 것도 보이고 우유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먹다 보면 못 먹겠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 건강한 탄수화물을 제가 먹는다고 했는데 밖에서 사 먹으면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기가 참 어렵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골고루 저는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 먹기가 매우 쉽지 않아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고요. 이제 굉장히 다들 놀래하세요. 저는 뭐 음식을 가리는 건 없습니다. 안 먹는 거 없고 다 잘 먹는데 단지 양을 좀 기름진 건 아주 작게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주로 이제 두부나 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소금을 안 넣는다고 해서 소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우리가 멸치를 먹는다든지 뭐 어떻게 반찬을 했을 때 거기에 뭐 있다든지 아니면 자연 재료에도 나트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먹는다고 해서 소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의 문제입니다. 이게 야채들도 다 각각의 맛이 고유의 맛이 있는데 우리가 야채를 참 먹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뭐 드레싱이나 쌈장 이런 맛으로 야채를 드시고 계신데 조금 더 생각을 바꾸셔서 아, 이 야채의 맛이 어떤가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부터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거 도저히 맛없어서 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금방 포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적응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멋진 몸매를 만드는 길은 참 험난한 여정이구나. 저도 세상 느꼈고요. 근데 교수님 몸매가 지금도 굉장히 예쁘시거든요. 그렇게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소금을 안 먹어 많이 안 드셔서 아니면 안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꼭 그렇진 않고요. 소금 네. 하나의 원인은 아니겠죠. 뭐 네.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짜지 않게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안 먹어야 되고 기름진 거 튀긴 거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되고 되게 할 게 많은데요.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 못합니다. 그냥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하고 적응이 되면 더 다음 스텝으로 가고 또 여기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이렇게 하시면 뭐 건강해지면서 체중도 늘지 않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서 저희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네. 그 몸매가 예사로 그냥 만들 수 있는 몸매는 맞아. 아닌데 아,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으세요? 소금 끊는다고 그렇게 되면 다 됐지 뭐. 그렇죠. 그럼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사진은 이제 6년 전의 사진인데요. 6년 전에? 네, 6년 전에 제가 이제 40대 후반에 와, 사실은 약간 갱년기 증상처럼 약간 네.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하고 아, 내가 잘 살고 있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약간 자신도 없고 이럴 때 아, 안, 이러면 안 돼. 다시 정신을 좀 차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운동하러 갔더니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제가 자신이 사실 없었어요. 40대 네. 후반에 내 몸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오, 그렇죠. 하고 사실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아,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시작을 해서 16주 동안 제가 이제 운동을 해서 만든 몸인데요. 네.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저 16주 동안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사진을 찍고 나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러다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바디빌딩이라는 거는 몸을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거지 그쵸.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무리가 돼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은 근육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벌크업을 이렇게 막 울퉁불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활에서 잘 셀 수 있는 근육들을 많이 만들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좀 줄여나가고 그래서 근육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방법 그런 걸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까지 일단 나가신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 대회에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보기도 바쁜데 나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놀랍잖아요. 이 자리에서 네. 우리 교수님의 운동 비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앞으로 일단 모시고 아, 네. 한혜진 씨가 관심 굉장히 많으시니까 굉장히 많죠. 배에 왕자 한번 네. 새겨보시죠. 네. 아주 네. 그냥 뭐 그냥 근육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아, 네. 근육 운동 그러면 네. 사실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도 생각을 하세요. 뭐 네. 어디 헬스클럽에 가서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쵸.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엉덩이 그러니까 이 엉덩이 근육 운동인데요. 네. 서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무 네. 힘드시면 옆에 잡아도,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밴드가 있으면 그냥 맨몸으로 네, 밴드. 하셔도 되는데요. 네. 밴드를 사용하면 허벅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왜요? 이제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꽉 묶어요? 네, 좀 꽉 묶으셔야 강도. 슬슬 묶으시면 강도가 좀 약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꽉 묶은 다음에 바로 바른 자세로 쓰신 다음에 네. 옆으로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아, 그대로. 아, 네. 우리가 이렇게요? 앞으로는 근육을 많이 쓰지만 옆에 근육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근데 반동을 주시지 말고 살살 천천히. 지그시 올렸다가 지그시 내리시는 거. 오. 이렇게 해서 한 5번, 10번 하시면서 하시면 네. 사무실에서도 하실 수 있고 뒤로 하시면 그러네요, 또 진짜. 근데 이 옆구리 옆에 라인이 네. 엄청 아파요. 당기죠. 네. 네. 그리고 뒤로 하시면 또 힙업. 힙업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 어디서나 사무실에서도 하실 수 있고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TV 보시면서도 네네. 하실 수 있고 근육 운동 아니 저거 한번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네. 한 번을 해도 도움이 됩니다. 아. 안 하시는 것보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 이제 무릎. 네, 무릎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앉으시면 되고요. 네. 앉으셔서 조금 앞쪽으로 앉으셔서 자세는 그냥 바로 하시고요. 네. 앞에 잡아도 되고요. 네. 발을 피세요. 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힘을 빼고 있다가 발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힘을 딱 주세요. 시원해. 그러면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무릎. 오. 네, 그렇죠. 여기 힘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 허벅지. 네. 이 그래서 무릎 주변의 네. 근육을 강화하면서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앉아서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그러네요.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한 네. 5초나 10초 정도 당기고 있다가, 그것도 지그시 내려요. 천천히 내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5번. 뭐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횟수가 다 틀립니다. 5번 네. 하시는 분 5번. 10번이면 10번. 그래서 시드 때도 없이 많이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아, 계속 하고 있을게요.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네. 목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도 예방 내지는 치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걸 하실 때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상태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로 쓰신 다음에 어깨에 네. 힘을 푸시고 네. 견갑골, 여기 날개뼈 있잖아요. 아유, 그걸 날개뼈. 손을 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들고 뒤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모아지잖아요. 네. 허리를 힘을 이렇게 빼시고 어깨에 고개를 빼고. 뒤로. 고개는 뒤로. 최대한 뒤로 넘겨요? 네, 그리고 어깨 힘 빼고 최대로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시고 그다음에 숨을 편하게 쉬시다가 후 숨을 내쉬면서 앞쪽으로 후 하고 고개는 정면을 쳐다보는 것까지 앞으로 내리지 말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개를 굉장히 많이 숙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목 디스크에 영향을, 그러니까 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예 네, 시원하죠? 시원해. 그렇게 네. 원래는 이제 목선도 이뻐질 것 같아요. 15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시가 돼 있는데 이거 15분에 한 번 할 수는 없으니 네. 틈 날 때마다 수시로. 아 내가 휴식할 때마다 한 번씩 어깨 이렇게 풀어주시고 뒤로 하시면 그러니까요. 이제 소소하게 이게 어떤 대회를 위해서 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네. 아니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운동이었어요. 집에서 직장에서 따라해 보시면 근육 운동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